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여자용 순금목걸이 3돈짜리와 순금팔찌 3돈짜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세종시에 계신 여자 고객님이 구매해주신 순금으로 제작된 초코목걸이 3돈짜리와 팔찌 3돈짜리입니다. 목에 짧게 착용하는 목걸이를 초코목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의 순금 목걸이 3돈짜리와 순금 팔찌 3돈짜리가 예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목걸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 한번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인이 일반 커브 체인이라고 하죠. 네,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인 체인입니다. 중량에 비해서 조금 가늘어 보이는 게 흠이긴 한데요. 그래도 줄이 아주 튼튼해서 실증 안 나고 튼튼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스틱이 있죠. 네, 이 스틱이 좀 포인트입니다. 이 스틱의 길이는 고객님이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20mm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뭐 줄에 비해 줄하고 같이 랜덤으로 나온 겁니다. 이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폭은 한 3.5mm 나왔네요. 네. 근데 이 폭이 너무 또 넓어도 체인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쁘지는 않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뭐 선택하실 때는 요 길이, 스틱의 길이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정도가 딱 포인트로 이쁩니다. 한 20mm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장식은 18K 부모 장식으로 튼튼하게 해드렸고요. 요, 저, 초코 목걸이라고 해서 목에 딱 붙게, 예, 거의 딱 붙게, 착용을 하는, 초코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한번 재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체인이 한 42cm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38cm로 해서 거의 딱 맞게 하셨고요. 뒤에 보시면은 여유줄을 좀 두셨어요. 보통 이제 여유줄은 한 5cm에서 3cm 정도 듭니다. 요 여유줄은 이제 고객님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체형에 맞게. 네, 그리고 뒤에 끝에 보시면 요 하트 부분에 거민 마크하고 순도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이 굵기가 거의 스틱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요 굵기도 한번 그러면 볼까요? 굵기가 요 정도. 요 굵기는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네, 2.3mm 정도 나왔습니다. 중량하고 길이에 맞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스틱에 고객님이 이름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흘림체로 예쁘게 좀 넣어드렸습니다. 예, 깔끔하죠. 초코 목걸이는 뭐 다른 목걸이하고 레이어드로 같이 착용하셔도 아주 예쁘죠. 예, 그랬고요. 팔찌 한번 보겠습니다. 팔찌도 여기 같은 3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줄 길이가 좀 짧아서 줄이 좀 굵어 보이죠. 네, 사실 좀 굵습니다. 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예, 줄이 굵기가 좀 많이 차이 나죠. 네, 길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팔찌는 고객님이 손목이 좀 가느셔서 한 16cm 정도 해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여유줄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틱의 길이는 똑같이 한 20mm 정도가 됐고요. 이 폭은 체인 굵기에 맞춰서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장식은 18K 붕어 장식으로 했고요. 네, 여유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도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스틱도 역시 이니셜을 예쁘게 넣어드렸습니다. 깔끔하죠? 예, 요 팔찌만 차셔도 되고 요 팔찌에다 또 레이어드로 다른 팔찌와 같이 착용을 하셔도 예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팔찌하고 팔찌도 3돈이고 목걸이도 이렇게
세돈으로 된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세종시에 계시는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순금으로 된 초코 목걸이와 팔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